유령 회사를 통해 수입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50억 원대를 빼돌린 회사 대표가 적발됐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적발된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R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는 휴대폰 업계 호황으로 회사 수익이 급증하던 2008년부터 해외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원래는 중국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직접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 유령 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가령 중국 제조사로부터 100원에 수입하던 것을 유령 회사로부터는 120원에 수입하는 것으로 부풀려 차액 20원은 홍콩 유령 회사에 남기는 수법으로 모두 14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국내 회사의 수익이 줄어든 만큼 법인세 탈세도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물품의 가격 추세를 봤습니다. 추세가 동일한 물품인데도 홍콩의 유령 회사가 설립된 2008년부터 갑자기 급등을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좀 문제가 있다. 홍콩으로 빼돌린 자금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 투자 등으로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세관은 이 회사 대표 K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하고 홍콩 계좌에 남아있던 미화 62만 달러는 회사 계좌로 환수 조치했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